장학금이에요? 네. 아, 네, 이거 저거죠. 저거 좀 많이 봐요. 아, 그러면은 채민정과 3명이어도 저 그러면 첫? 네. 저한테 문제는? 아니, 챔피언이 나한테 풀었다, 저 좀 깎였어. 아니, 왜, 우리 왜 오션인데 왜 지는 거야? 그럼 이거 왜 지냐고. 팀보이스 차이. 우리가 우는 스폰서니. 야, 상대 다이아 100명이나 했었는데. 이만했네. 큐 돌리기 전에. 네. 간단하게 촬영한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탑라이너 구두 이동주입니다. 하루 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오늘 2시에 스크린이, 8시에 또 스크린이 있고, 그 외에는 아마 시거나 솔랭 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동 프릭스 미드 1군으로 콜업된 불독 이태영이라고 합니다. 저 프릭스 숙소에 음식이 맛있다고 그거에 대해 자랑 좀 해주세요. 맨날 두 그릇씩 먹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형들도 다 두세 그릇씩 먹고 다 맛있어 해가지고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동 프릭스 서포트로 합류하게 된 준이라고 합니다. 이모님 밥 진짜 맛있어요. 어떤 메뉴가 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? 제육도 맛있었고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숙소 들어와 생활한 지 며칠 되셨는데 생활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? 태윤이랑 같이 써가지고 편하던 대로 지내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동 프릭스 원딜러 태윤입니다. 연습실이랑 숙소랑 가까워서 좋고 밥도 제 생각보다 맛있어서 좋았고 게임만 하는 사람한테는 편한 생활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광동 프릭스 정글로 들어온 영재라고 합니다. 마음에 드는 점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나요? 뚝방. 뚝방이 매우 좀 눈치 안 봐도 되고 굉장히 저는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게임 안에서는 어떤 라인 갱갈 때 제일 편해요? 아무래도 바텀이 두 명이다 보니까 한 명보단 두 명 잡는 게 좋으니까 바텀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모험입니다. 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세요? 그냥 뭐라도 일을 했는데 소랭 하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선수들 오고 나서 가장 친해진 선수 있다는 거 보네요. 불독이랑은 오래 친했는데 나머지는 다 고루고루 좀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영재랑 이제 연습생 때부터 좀 알던 사이라서 영재랑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아요. 일단 세준이 형은 원래 친했으니까 제외하면은 옆자리인 불독, 태영이랑 좀 롤체도 하고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여기 이제 집에 올라가면 이거 듣는다. 대전 파이팅! 네. 주말에 다들 그래도 플랜도 잘 하나 보다. 일단 영재가 오늘 폼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?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미드 버리는 판단 할 때랑 그 전부터 동선 잡을 때랑 엄청 판단 되게 빠릿빠릿하고 하는데 제압골드도 한 번도 안 줘. 한번 정글 위주로 한번 줘볼게. 레옵 맞은 순간 되게 쿨하게 버리잖아. 그 전멸선 문 아까 봤고 너무 좋았어. 좋았다는 거다 판단 빠르지 않아? 뭐 가봤자 할 거 없잖아. 그치? 어때? 네, 느낌이? 네, 무빙이? 마지막 펜타 치고 이미 오른쪽 무빙 하고 있지. 레옵 레옵 피하려고. 그리고 더 이상 추격하거나 뭐 궁으로 이거를 한번 트라이 보려고 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지. 어때? 완벽하지 않아? 내가 말했던 컨디션 녹이는 게. 여기서 물론 궁 교환을 해볼 수도 있어. 이렇게 궁을 그러면 이제 하수인 거야, 하수. 이대로 보내야 전력 싸움이 더 좋아져. 궁을 교환하려고 하지 말고 컨디션 녹인 상태에서 내 풀피 유지한 상태로 계속 다음 스킬 사이클 또 기다리면서 압박해. 그리고 좀 신드라는 두 번 정도 좀 아쉬운 거 있었거든? 탑이나 바텀이랑 다르게 미드는 반반 두고 떠났을 때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. 왜냐면은 맨날 미드가 라인 넣고 떠나려고 하면은 그 운영이 좀 매끄럽게 잘 안 돼. 그러니까 반반 두고 가도 될 정도의 그 느낌인데 여기서 뭐 어디 가는 거야? 이거 위험했어. 이거 별로 그렇게 넉넉한 전령 이거 상황 봐줄게. 남기까지 붙은 거 계속 보였는데 스마 싸움이었고 레네톤 지금 허리가 그냥 막 휘려고 하잖아. 영재가 집 갈 때부터 말했거든? 집 갈 때부터 이거 만약에 쟤네 전령 치면 나 어차피 나 이거 스파 뽑고 가니까 뭐 상태 좋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어. 맞아?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까지 너네 둘은 탑이랑 그 미드는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을 거 아니야, 맞지? 뭐 주든 안 주든 전력을.
저도 되게 졸려. 근데 일단 게임 인지를 하고 있으란 말이야. 공 때리지 말고 기본 뚫는 것만 계속 말할 거야. 그래서 이제 기본 뚫리는 거 없을 때 그때 좀 프로게이머다 피드 때 어느 정도로 넘어갈까 말할지. 예. 7시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밥 먹고 2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해. 이 정도. 아, 오히려 딱 적당하다. 원래 2시간이 제일 좋지. 밥 먹고 7시에 보자 알았지? 네. 예. 가지고 드세요. 고기 맛있긴 해. 무슨 고기예요? 아, 두둑 플레이 그거 포인트 목적이 잘 해봤는데. 먹었습니다. 옛날 그 측전사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? 아, 제가 딱 기억하지. 와, 대박. 그걸 기억해? 전투력이 가장 높은 군대는 오히려 쉴 때는 그냥 돌아서 기억해. 나는 사실 우리 팀이 지금 친밀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너가 막 또 그런 거 지금 해도 돼. 그냥 차라리 그게 나. 알겠습니다. 네, 오케이. 언젠가는 좀 자제해야 돼, 알았지? 네. 네. 이건 소금국인가요? 네. 소금국. 네. 이거 감자하고 바삭바삭 해주세요. 와, 감사합니다. 감자도 너무 좋아요. 오늘 식사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? 어떤지? 아, 오늘 뿐만 그냥 역대 제일 맛있어요.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. 그냥 제가 지금까지. 장조림이 진짜 맛있어. 아침에도 세 그릇 먹었어. 살이 이것 때문에 계속 찌고 있어요, 건강하게. 그래서 아주머니는 꼭 재계약을 해야 돼. 다 됐습니다. 스크림 하면서 시즌 준비하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?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이제 좀 쉬다가 하는 거니까 점점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. 다들 잘해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배우면은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주니어에서 못할 땐 짜증나긴 해도 괜찮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스프링 시작할 때까지 많이 남았잖아요. 네.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에요? 일단 스크림도 열심히 하고 1대1 스파링 상대 찾아서 구두 연습 확실히 딱 끝내놓고 스프링 들어가면 멋있게 잘 해내고 싶습니다. 시즌 열리면은 랭킹 1등을 달라볼 거고요. 1등을 찍은 자신감으로 이제 스프링 때 더 좋은 모습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턴 관리나 팀한테 오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케어적으로 잘해주면 그런 부분을 더 중점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게임을 이기는 게 먼저니까 팀들끼리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감독님 피드백 위주로 그냥 같이 한 팀이 돼서 게임 이기는 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. 올해 부족했던 점들 생각하면서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, 연습을. 각오 한마디 한다면? 거의 다 대회를 안 뛰어본 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풀업으로 우패치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번 시즌에는 그렇다한 플레이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런 모습 이제 잊어주시고 살도 뺐으니까 완전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스크림 하면서 단점도 막 보완해 나갈 거고 더 잘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이 생각보다 이제 기대를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평가에서 내부적으로 그 평가 올해 뒤집어서 잘할 수 있는 팀이고 프로 가는 걸 목표라고 있는데 그 목표 꼭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솔랭도 높이 찍고 팀도 좋지만 저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천천히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